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식탁 같은 거 두면은 진짜 완전 레스토랑 같다. 어? 사용하기가 있어. 와! 홀씨! 미쳤다.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하우스 플리퍼.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럭셔리 DLC가 나온 기념으로 히쁨이랑 같이 럭셔리 DLC 맵을 한번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기야. 아, 안녕. 자기야 조금만 크게 얘기해. 찐따 같아. 안녕. 짜증나. 갑시다. 자기야, 우리도 이제 집 바꿀까? 응. 이게 좀 질린다, 그지? 응, 촌티나. 이 집을 팔아버리고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그래, 좋아. 나의 소중한 컴퓨터 브라우저 이번에 럭셔리 DLC라고 저거 거북이 집 럭셔리 DLC라고 고급스러운 이 오션뷰 요트 괜찮다 요트 같은 재밌겠다. 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게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를 같이 꾸며볼까 하는데 샤. 아! 요트 괜찮은데? 그치? 응. 자, 우리가 왔어. 지금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온 거야, 여기로. 망망대. 망망적이야! 뭐 망망대야. 앞에 바로 집도 많구만. 저기 시우 편의점도 보이는구만. 자, 일단 내려와서 청소부터 좀 간단하게 합시다. 응. 어떤 새끼가 남의 집 앞에다 쓰레기 버려놨노? 야, 이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 위인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다 여기로 흘러들어갔을 거 아니야. 야, 미친 거 아닐까? 내가 수변공원이야? 여기 우리 집 사유지야! 일단 다 팔게. 이런 쓰레기들 뭐 어차피 재활용 안 할 거잖아.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건 또 뭐야? 다 깨진 거야? 진짜 개판이네. 빨리 다 팔아 필리프. 와, 이런 와인잔도 다 팔 수 있어. 와인잔이었어? 난 마약하는 사람들의 주사기인 줄 알았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나 갈래. 왜? 마음이 이제... 삐뚤어져서? 마음 안 삐뚤어진 여자는 살아라. 난 마음 삐뚤어졌으니까 갈래. 이미 늦었어. 맞아. 같이 살자. 좋아. 그래. 잠깐, 이거 왜 옮기고 있지? 이것도 팔자. 너무 쓰이지 않았어? 야, 가면은 쯔쯔 가무시 걸릴 것 같아. 누우면 쯔쯔 가무시. 근데 쯔쯔 가무시가 무슨 병이야, 자기야? 자기 얼굴에 나 있잖아, 지금. 그 풀숲에 가면은 걸리는 병임. 뭔지 알 것 같아. 그 진드기 같은 애들 걸리면은. 와, 이것도 진짜 바로 쯔쯔 가무시 걸릴 것 같이 생겼어. 잘 가. 좋은 주인 만나렴. 이것도 청소해야지. 와, 청소 돼? 쭉. 우와 뭐야? 아니, 장판 자체가 그냥 새 거로 변.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눈이 맑아지고 지금. 아니. 헐, 대박. 이런 색이었단 말이야? 대박. 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 벽지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들고 와봐. 페인트. 크리스탈은 뭐지? 신선한 당근 어때? 신선한 당근. 당근. 아, 귀여워. 그러니까. 페인트 이름 귀여워. 바나나 스마일. 크리스탈 한번 발라볼게. 왜 M을 사? S를 사야지. 조금만 발라보게. 내가 조금만 바를 거면 S를 사야지. 오?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오케이. 오야, 근데 진짜 예뻐. 응. 거기는 핑크로 칠할 건데. 그런 거야? 응. 일단 흰색으로. 청소부터 하자. 누가 이렇게 맥주 많이 먹었노? 자기가 어제 요트 사놓고 와, 우리 요트다 이러고 막 밤새 퍼마신 거 아니야 여기서? 입다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뭐야 이건? 폭탄 터졌어? 나 팔아 팔아 피부로. 와, 다 판다.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자기가 마이크를 끄지 그랬어. 뭘 끄고 하지 그랬어? 아니, 나는 그냥 할 건데. 그렇군. 뭐야? 뭐야? 이게 노란색이야? 야, 잠깐만. 이거 이 노란색이 때였어요? 이 갈색이 때가 아니야? 그니까, 나 갈색이 된 줄. 야, 미친 거 아니냐고. 오마이갓, 너무 더러워. 야, 뭐 오줌 눌러붙은 거 아니야, 이거? 뽀뽀 오줌이다. 야, 지금 보니까 이것도 더러워. 닦을 수 있는 건가? 개별로야, 팔아. 빠네, 여기 빠네. 이것도 팔아, 꺼져. 저거는 필요함, 운전석. 이거? 응. 이거는 안 팔려, 자기야. 팔고 싶어도. 되잖아. 그치, 유리창도 저기... 하나하나 다 닦아야 돼. 아, 이 창문은 또 언제 하나하나 다 닦고 있냐. 야, 좋다야 여기 뷰. 바다니까. 뭐야, 진짜 낭만적이지 않네. 바다는 언제나 뷰를 씹어먹지. 아니거든, 산이 더 좋거든. 맞아. 짜증나, 계속. 호응 해줘도 난리야, 진짜. 아니, 되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기야, 여기 2층도 있어. 오,
오 개별론데? 뭐야 이거? 어 스파크 튀고 있어요. 망치를 드세요는 뭔데? 부셔? 완성! 어? 뭐야 망치 한 번에 곤타 넣었어.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제발. 맞아. 으야. 아 누가 여기서 올 거야? 아 팬티 뭐야! 아 뭐야 팬티 뭐야 더러워. 심지어 일반 팬티도 아니고 호피무늬 팬티야. 그러니까. 극혐 나도 안 입는 거. 아니야 자기 팬티 중에 호피무늬 있어. 부자 천장 봐봐. 뭐야 누가 위에다 야, 위에다 오줌 쌌나 봐. 진짜. 근데 그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다. 뭐 어디에 건강 관리하셨어요? 와 어때? 장난 아닌데. 뭐 드셨어요? 창문 교체하기 프레임. 우드. 우드. 삼나무. 삼나무. 어, 야, 그 색깔 이쁘다. 이거? 어. 와, 돌라블러네. 자기야, 이거 한번 수정하면 수정이 안 되나 봐. 아, 그냥 팔아야 돼. 팔지 마. 일단 냅둬. 그리고 지하도 있단다. 여기도 엄청 더럽겠지? 야, 나무가 병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씨. 오, 야, 뭐야? 우와, 뭐야 이게? 진짜 이런, 싫다.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에서 잤다고? 짜증나. 와, 진짜. 아니 다른 평소에 집 구매했던 거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데요. 진짜? 야 그냥 진짜 쓰레기 배를 사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는 거네. 그러네. 어쩐지 좀 싸더라고. 야 다 버려버려. 다 버려 깨졌네 이거. 버려버려 다 버려버려. 거울도 버려버리고 세면대도 버려버리고 전기도 버려버리고 샤워 부스도 버려버려. 이건 좀 아까운데.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것도 팔아? 아 이거 팔아야겠네. 팔아. 야 이 상태 봐. 야 여기에 수건 넣었다가 진짜 이걸로 몸 닦으면은 바로 그냥 자 이제 스위치도 버려버려. 저 더러운 스위치? 더러운 놈들이 이렇게 탁탁 했을 거 아니야. 싹 다 버렸기. 아 여기 또 뭐야. 아우 열받아. 흑산 맞았어요. 여기 뭔가 흑사병 걸린 애들 같아. 진짜 이 뭐야. 아니 흑사병이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침대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버리라 왜 딱 넣어. 이거 이쁘잖아. 전기 버려. 알았어. 야 그 더러운 애들이 엉덩이 깔고 앉아서 생각해봐. 으! 거기 엉덩이 깔고 싶니? 으! 문도 버리자. 문도! 찌찌뽕. 하얏. 여기서 뭐, 뭔 짓을 한 거야? 야 먼지 왜 이래만 너 왜 이렇게 뿌끼리한 거 같지? 뿌끼리가 뭐야? 사람 말 좀 해. 사투리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낀 거 같지 않냐고 뿌끼리. 그렇구나. 자기야. 어? 나 머리 냄새 되게 좋지 않아? 너무 뜬금없다. 어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게 없었어. 싹 움직였는데 내 머리 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근데 원래 장발인 여성분들은 그렇게 머리 자주 안 감아요. 희쁨이처럼 막 한 두 달에 한 번씩 감고 그러나. 얼마? 비밀이었는데. 이 계단을 팔아. 어 좋아. 어 아이템 수리하기. 아, 계단이 낡은 거였네. 깨끗한데? 이 계단 말고 다른 건 없나? 뭐? 색깔 바꿀 수 있어. 화이트 났다. 그거 화이트. 어? 그래도 계속 오물이 남아 있는데? 이 바닥 아니야? 앞에 바닥. 다시 닦아. 어? 저 밑에인가? 그러니까 저 밑에 아니야? 근데 저길 어떻게 가서 닦지? 저 모르겠네. 야 나 개빡쳤어. 나 지금 주술래 이거. 그래. 안 되겠어. 나와. 당장 나와. 나와. 아니 맞아? 난 모르겠다. 맞다. 부셔 다 부셔. 아니야 이 두 개만 부수면 돼. 그래. 안 되잖아. 이래놓고 청소 안 되면은 좀 큰일인데. 야 벽을 어 다... 됐어. 오 됐다. 야 여기였어. 좋아. 아 오물 확실하게 다 채웠어요 이제. 이거 문 연? 못 여나? 이거 부수자. 그래. 어? 어? 창문을 파니까 벽으로 바뀌었어요. 어머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벽을 부수면 되지. 어? 안 부서지네? 어떤 문을 달아야 되지? 레이테어 이렇게 둔다. 응. 뭐야? 벽을 부수고 설치해야 된다고? 아 여기서 뚫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 한번 뚫고 이제 설치하고. 아 맞네.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냐. 그러게. 어? 이런 문이었어? 밖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오는 문이어야 되는데 옆으로. 그럼 두 쪽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닐까? 팔아. 이거 파야고 이것도 파야고 이 두 개에다가 응응 해보자. 어. 하야! 와! 와 씨 귀따가 와. 왜? 와 진짜 시끄러웠어. 그거 부술 때? 어 거의 와! 하는 거. 진짜? 어. 아 내가 헤드폰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 와 씨 귀 아파. 오 됐다. 일단 나중에 우리 보자. 바닥부터 할래? 이거 어때 이거? 빨리 와요. 첫
와우! 오, 어, 괜찮은데 이걸로 할까? 아, 이 조명이 문제야. 조명. 어, 조명도 하나 밝혀보자. 어둡다야. 어, 그 역병 스위치. 역병 스위치. 어, 뭔가 예쁘다. 여기 많다. 이번에 럭셔리 DLC 추가되면서 되게 세상에, 멋진 것들이 너무 예뻐요. 아! 자, 아우 밝아요. 어, 너무 괜찮다. 어머, 세상에. 아, 원래는 여기도 살짝 좀 다른 컬러 깔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일단 봐봐봐. 어, 저기 너무 더운데 잠깐 바람 쐬러 가실래요? 그럼 여기는 간 다음에 이제 샴페인 같은 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어, 바람 좀 쐴까? 그래서 나 혼자 여자 둘이서 나가가지고 바람을 맞다가 눈이 맞는 거지. 대박! 혼자 밖에 느낌이 나야 되니까 이런 거 어때? 와인색 대리석. 어, 괜찮은데? 뭔가 카펫 깔아놓은 것 같다. 여기를 약간 뭐 데일까? 물타리 같은 거? 응응. 내가 얘기했잖아. 그 여자가 이렇게 살짝 취해가지고 아 취하고 있는데 남자가 저기요 애매한데 바닥이? 지금 보니까 좀 애매한데? 일단 화이트로 깔고 카펫 깔자. 어, 그거 괜찮다. 이거 뭐? 에? 캐논이? 이거? 어, 깔아봐. 2만원? 만원치만 깔아봐. 으, 별로네. 으, 감히 날 속여? 딱 봐도 이상한데 원래 이랬을 것 같은데 뭐지? 베이지 맞춤 카페트 천치만 별론데? 감히 날 속여? 그린 맞춤 어때? 어, 바다색 카페트? 아, 그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모카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린을 해볼까? 정신병 있는 사람. 이거 나! 나 미치지 않았어! 이거 나! 물 좀 더 와야겠다. 그러렴. A few moments later. 나 자, 이거 어때 이렇게? 어, 좋네. 그지? 자기야, 이쪽 바닥은 다 올블랙 어때? 올블랙. 응, 좋아. 짠. 어때? 별론데? 학교 같아. 응? 어? 무슨 이런 학교가 어딨어? 다른 걸로 내보자. 우연탄 대리석. 오, 이거 좀 고급스러워. 어, 그러게. 보인다. 살짝 느낌이 있다. 아, 좀 느낌 안 좋다. 야. 어? 괜찮은데? 어때? 어, 괜찮네. 깔끔하다.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창문을 바꿔야 돼. 창문 바꾸자 좀. 다들 소리 주의. 아, 나 들어볼래. 나 줘봐. 와장창 깹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길래? 아! 뭔 소리야 이게? 역시 화이트는 진리지. 이렇게 하고 보면은 어때? 응? 이 벽도 칠하자. 살아? 벽이 너무 높네. 비계나 사다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냥 칠해. 어, 그냥 칠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잖아. 왜 그래? 오. 오, 예쁜 걸.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하고 이런 기둥은 누구 뭐였더라? 메데터였나? 뭐야 저거? 뭐야 저거?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하자. 크리스탈? 좋아.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오, 밝아. 너무 야, 여기다가 예뻐요. 식탁 같은 거 두면은 진짜 완전 레스토랑 같다. 가구. 우와, 식당. 이거 엔팅 미쳤다. 내가 좋아하는 길. 너무 행복해 하는데. 화이트 없어? 화이트? 화이트로 하지. 살짝 빼야 간지인데 학교냐? 그러게. 너무 붙였다. 어? 사용하기가 있어. 우와! 오르스.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오, 좋다.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와. 너무 이쁘다. 잘 어울리네. 좋다, 좋아. 야, 뭐 얼굴을 봐. 그냥 밥 먹어. 어, 왜 계속 얼굴에 집착하는 거야? 아니야. 어? 이 조명을 포기하고 어.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거 요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 둘까? 아니, 그 조명이 나. 네. 오, 예쁘다. 오, 좋아. 진짜 고급스러운데? 나 너무 눈대중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그 저번에 정원 꼴 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달라 이씨. 됐어. 이게 딱이야. 10분만 쉽시다. 자, 죽겠다. Many months later. 빨리 기억을 다시 다듬어 보자. 우리가 이거 세 달 동안 한 건 들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더럽네. 그러네. 이거 칠하자 지금. 오케이. 어떻게 칠해요? 튜토부터 하고 와야 할 판. 우리 그렇게 할래? 계속 이거 하자 저거 하자면 우기면 싸우니까. 어. 번갈아서 같이 하는 거지. 뭐 둘 때 내가, 뭐 둘 때 자기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그래? 마음에 안 들어도 오케이 해줘야 돼. 어, 좋아. 진짜지? 어. 어?
너 뭐.. 너 잠깐만 너 말투가 되게 의미심장해서 기분 나쁘거든? 아니야 막 이상한 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나 잘해 막 사이버펑크 모니터 막 이런 거 두고 그러면 안 돼? 야 내가 그러겠냐? 어울리네 너나 잘해 거. 너나 알았어. 사이버펑크지 뭔 개새끼 자 나 솔직히 여기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어 자기가 한번 해볼래? 일단 여기는 파티한 공간 아닐까? 어 그럼 뭐 바를 만들까? 응 그래 어 예쁘다 그럼 이렇게 둬? 요 앞에다가 둬야 된다 어 그 길목에 살짝 그렇게 하나 더 이렇게 그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나만 더 그렇지! 그렇게 응 딱 맞췄다 어 딱 맞네 딱 맞아 와 저 파스텔톤 넓은 냉장고 보임 와 이거 완전 자기 거다 색깔 많다 이거 파스텔톤 색깔이 너무 예쁜데? 오 어, 예쁜데? 아니, 색깔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예쁘다 싱크대도 초록색 있나 볼까? 얼마든지요 꽁주마마 중절마마 아! 아! 미쳤! 쇠뚜다 쇠뚜! 잘 닦이고 하고 깔끔하고 밝은 색이 응. 오 예쁘다! 야 미쳤다 나 고급져 보이네 그럼 이 오늘의 이거 2층에 뭐 시케니들을 다 저걸로 통합하자 어때? 응? 응 꽃 나도 해 주고 자기야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다. 이거 화분 색깔을 바꿔야지 초록색으로. 이걸 여기다 올리자고? 아니라고. 전 바닥에 둘 거라고. 바닥에. 여기 조금만요. 안녕. 그래. 네 이름 뭘로 지을까? 지금 채팅 치시는 분 닉네임으로 지어야겠다. 써니님. 어 써니로 해야겠다. 써니. 써니. 바람은 보고 있지. 오 써니. 자기야 그만해. 자기야 나 갑자기 여기로 진짜 여행 가는 상상했어 와 되게 짜릿하다 그러게 너무 재밌겠다 자기랑 내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기서 만났던 거지 근데 나는 자기한테 아는 척을 안 했어 하지만 자기 날 눈여겨봤던 거야 근데 난 자기한테 끝까지 아는 척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대로 그냥 집을 갔어 서로 뭐야? 배드엔딩이잖아 짜증나 이런 거 엉덩이 두 쪽이라서 저렇게 달라져 있는 거야? 어! 어 빈백! 빈백이 있어! 진정 좀 해 아 뭐야 그거 왜 이렇게 작아 이것도 얘 그거 같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모자 그리핀더 아~ 써주면은 그만 어 허바바바 그리핀더 아 진짜 너무 큰데 얘 그 2층에 올릴까 2층에는 그게 있어 어 없네 아 얘 다 팔았구나 응 갑자기 오 근데 우리 1층부터 꾸미면 안 될까 2층 나중에 하고 알았어 어 2층은 시즌 3로 오케이 눈에 보이자마자 쓱쓱 그러니까 기계인 줄 알았네 일단 원형 탁자 내가 원한 느낌은 거세. 대각선이었었는데 쓸만 아니고 대박 계속 쳐 어? 스크롤을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하나씩 봐야 될 거 아니야 난 4개씩 보고 있는데 혼자 하나씩 보고 있어요 괜찮아 편집의 힘을 믿어 사람들은 편집된 거 보지만 나는 편집 안 된 걸 보니까 으야 저기는 좀 뭔가 못 지나다니고 좀 버린 공간이니까 그냥 식물로만 다 둘까? 내가 어 자기야 들어봐 내가 여기 괜찮게 생각했는데 뭐냐면 여기 일단 이제 식물을 딱 두고 여기 아까 티켓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스탠드 방으로 여기 서고 한 명 여자면 서고 여자면 서고 여자면 서고 반대 방으로 쓰는 거지 여러분들 말 이해됐어요? 대충 그렇게 하면 되겠죠 쟤 포기했어 난 포기했어 창문 좀 열까? 응 간 김에 나도 물 좀 마시고 와야겠다 희쁨이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이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두는 거야 난 내 안목을 믿어 희쁨이한테 안 혼날걸 혼날 거 같아 이거 100% 희쁨이 만족한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희쁨이 무조건 100%다 이거 됐다 됐어 오 야 색깔 너무 예쁜데? 기다려봐 나 희쁨이한테 이제 칭찬받을 준비 해야 돼 A few moments later. 오, 이거 어때? 어, 괜찮다. 그지. 어. 오, 이거야. 그래. 어때? 오, 예쁘다. 완전 완벽하지. 자기 언제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했어. 이게... 아, 너무 잘했다. 네. 어, 향초 있어, 자기야. 이것도 불 켤 수 있나? 보자. 이것도 테이블 위에 한번 볼까? 어 좋은데? 오! 좋다 엉덩이 느낌 있다 식물 조그만 거 더 두면 안 될까 저기? 개발선인장 왼쪽 어 이상해 개발선인장을 저기 소파 옆에 놔두자 어 그쪽에 아까 아 근데 선인장 너무 가까워 선인장이잖아 이거 뾰족뾰족하다고 가까이서 보면 피하면 되잖아 네가 할 말이야? 왜? 너 여기 있으면 제일 많이 찔릴 사람이 너야 난 피할 수 있어 네가 안 되지 예쁘다잖아 야 이거 어때? 어 괜찮다 오 되게 이뻐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뭐야 이름이 뭐야? 메디닐라 자기 나중에 진짜 실제로 사는 거 아니야? 어머 진짜 예뻐.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어머 이거 사야겠어 아이씨 하우스 플리퍼가 사람 방치네 맘마메야 여기가 참 애매하네 일단 너무 수납이 없긴 하잖아 그거를 그냥 이쪽에 둘까? 이쪽에? 반대로? 아 근데 어떻게 쳐열어 괜찮지? 어, 응. 나 미친 거 아니야? 삼지창이세요 그치? 응? 뭘 더 해야 될까? 특히 여기 응! 그니까 나 좋은 방법 생각났어 콘솔 있잖아 그걸 놔두는 건 어때? 그리고 그 앞에 빠이자를 놔두는 거지 예쁘지 자기야 장난 아니지 괜찮지? 어, 꽉 찬 느낌이 든다 이제 좀 냉큼해 어 괜찮다 영역이 괜찮다. 딱 나눠졌네 어 좋다 좋다 오, 좋다 되게 좋은데? 오 완전 고급짐 근데 저 부엌 옆이 좀 허전하다잉 여기? 응 그렇지 않아? 어 이것도 이쁘다 쪼꼬미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너무 싫어? 어 아니 이런 건 어때? 이거? 어 유러피안 느낌 됐다 부엌용 러그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 응 그래도 뭔가 향한 느낌이다 그지? 좀 애매하다 그지? 콘솔 테이블은 어때 저거? 이거 이렇게 어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데? 저거. 그지? 바이바이바이 어 얘다 자기야 어머 얘였어 얘였어 여보 얘였어 시야 탁 트였다 아까 그거 좀 따뜻했는데 어 됐네 일단 컵이 올려져 어 색깔별로 다 해보자 어때 괜찮지? 파란색 와 날 죽여 그냥 아니 컵 먼저 퀘스트 먼저 놔둬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끼울 수 있어 오케이 안 되잖아 아니야 돼 될 거야 안 돼 씨발해 내가 저거부터 조작했잖아 일을 벌려서 일을 어, 어휴 내가 말 내 말 들으라니까 또 말 더럽게 안 듣고 너는 결혼하지 마라 속이 터진다 터져 남편 어! 안 돼! 어, 어 됐어 캔슬 돼요 어 이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아 여기에 피아노 두고 싶은데 그러게 피아노 괜찮다 피아노를 저 계단 밑에 뒀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네 그니까 친구를 딴 데 놔두자 됐네 이거네 자기야 이거다 이거였어 저 딱 들어가네 응 이거다 오 훨씬 괜찮아졌어 어, 아까 그 좀 앤틱한 의자가 예쁘지 않았어? 디자인 예쁘지 않아? 이렇게 색깔 딴 걸로 색깔 걸로 그 아까 외진 외지용 외진용 외로롱 웬지너 웬지너 다 썰다 웬지목이었어 웬지목 어 그거다 어 웬지목 그래 탁자를 더 높은 걸로 해야겠어 절대 없다 드리건 드리건 어, 그 내려가 보는 건 빨간... 어때? 여기서 밥 한 끼 먹으세요 호화로움의 이면 우리 직원들이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 양쪽에 커피잔 밤에 찻잔 커피 밤에 찻잔 야, 너무 미쳤다 너무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와우. 잔을 검색하니까 나오네 너무 예쁘다 그러게 여기 선착순이라서 사람들 아침 6시부터 여기 줄 서 있어 저기 그냥 노란 색깔로 말고 블랙으로 바꿀까? 바닥을? 아니면 블랙 카페트를 깔아볼까? 어 여기네! 발에 치일 것 같다고? 조심하세요 그러면 됐어! 여기 완벽해 이제 밖으로 나가자 여기 욕조도 설치 안 되냐고요? 수영장? 바로 옆에가 바다인데? 수영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 빠져! 어 쇼핑카트 자기야! 뭐... 그 서빙카트! 어? 이건 서핑보드잖아 서빙 아니면 자기 서핑보드도 밖에 놔두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서핑보드? 응 빨라 해 그. 아 좋다 자기 여기 식탁 밑에 러그 둘까? 살짝 앤틱한 느낌 소신발언 쫀득이 같아요 칭찬 아니야 나 쫀득이 땅 좋아하는데 오 좋아 뜯어먹자 I am my mom 이건 괜찮아 보인다 오 괜찮은데? 오 어머 미쳤다 어 너무 예쁘다 간지나게 옆에 그거 놔두자 나무젤감 이쁘다. 어항 있나? 어항? 사진. 조금 있네. 아 이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네. 어 그러자. 이거 저거 둘까? 어 바이올린 놔두는 거 어때? 초금리. 어 초금리도 좋아. 짱크다. 야 어항 다 죽겠다. 애들 시끄러워가지고. 그럼 여기. 애들 이거 다 죽겠다 야. 그냥 어항을 포기할까?
야, 근데 위치는 여기가 딱 맞는데? 그러게, 중앙이. 물고기찜. 어, 네킴도 있어서 잘해, 네킴. 대박! 이거도 두 줄 탁자에. 이거는 테이블 매트 같은데? 그지? 오! 색깔 다른 걸로 해서 하면 이쁘겠다. 아니, 겹쳐서 못 놓네. 헐. 아. 아. 와, 이 어, 왜, 왜? 아니, 냅킨 하나면 되지. 걔는 테이블 매트잖아,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럼 냅킨 쓸 때 이렇게 쑥 빼가지고 컵. 차량. 컵이 차량. 알았어. 진정해. 됐지? 예쁜데 놔둬봐야 병을 볼 데가 없어 꽉 차가지고. 아니 내가 원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 뒤에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자기 할래? 응 바톤 터치 접니다. 끝.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으셈. 나이스. 야, 초록색 이쁘다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팔죠? 몇 번을 눌러야 되죠? 옷? 과일 바구니. 손님 과일 주세요. 계산해 줄 때 과일값 5,000원이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공짜로 줬으니까 손님. 으야. 우리 여기 잘 하고 있었어? 그럼. 와 진짜 잘 꾸몄다. 그지. 근데 여기 뭐 변한 게 없네. 이 테이블에만 지금 이 시간을 쏘는 거야 혹시? 아니. 뭐 바꿨어 그러면? 그냥 몇 개 좀 없애고 그랬어. 우와 이거 뭐야? 그거 빵이야 자기야. 생장 이게 빵이야? 귀여워. 아휴. 진짜 정성이다 정성이야. 자기야 응? 우리 여기서 살 거 아니야. 그건 알지? 팔아야 돼 이거. 또? 그럼 매번 팔아야지. 그러라고 만든 게임인데. 안 돼. 그 다른 멍청한 사람들은 이 집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야. 테이블 진짜 이쁘다. 잘 꾸몄다. 이게 다야? 근데? 아니 방에 꾸몄었죠. 저기 거실. 이게 이승은... 추가됐네. 응. 자기야 막 그럼 맞춰봐. 추가된 거. 이것도 추가됐네. 오케이, 조명 하면요. 옮기고 고생했다. 뭐야 이거 팸플렛 같은 것도 추가됐네. 어 이거 발렌타인데이라고 머시깽이가 있더라고. 어? 왜 돌리지? 왜 그렇게 직각으로 해놓지? 보기 힘들게? 보기 힘들면 자기 고개를 꺾어. 내가 꺾어줄까? 아 이거 빵 담을 수 있는 트레이야. 너무 예쁘다. 우리는 이까지만 하자.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장편 될 것 같은데? 그럼 방은 내가 좀 심플하게 꾸며볼까? 지금? 방... 보다 2층이 더 문제야. 2층은 다음에 꾸미고 방은 내가 심플하게 꾸며볼게. 자 라면 끓여와. 나 라면 끓일 테니까 여기 잘 꾸미고 있어. 그러면 냄비로 끓여줘야 된다. 물은 550ml로 해줘야 되고 고춧가루 한 스푼에 청양고추 닥쳐. 청양고추 냉동실에 있거든. 그거랑 대파는 야채 칸에 있다. 초록색 통에 대파 씻어서 해야 된다. 벽 참. 여기 벽지 뭘로 하지?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 말을 듣겠습니다. 흰색? 별론데? 핑크? 그럴까? 핑크 할까? 답정 너? 너 정말 용감한 친구구나. 감히 나에게 답정 너? 맞아. 이거다! 이거다! 나를 위한 게 여기 있었군. 어떤 새끼가 이걸 계속 쳐들고 있는 거야. 손에서 당장 떼 이 새끼야. 좀 꺼지라고. 내가 싹 바꿔봤어. 야 우리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여길 우리 집으로 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 했잖아 원래 처음에. 아 맞아 저번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 의도가 여기가 여기는 자기 여기는 내 방 어 거기는 여기가 자기 여기가 내 거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또 녹화할 때 그 사실을 까먹지 않도록 잘 기억해 놓아. 여러분 들으셨죠? 잘 기억해 두세요. 파란색 방은 내 방. 내 방은 자기 방.